어디 보자. 5형식 이야기를 해봅시다. 1형식. 주어동사 있는 거야. The rain stopped. 비가 멈췄다. 오케이? 얼마나 간단해? The boy fell down. 자, 보이가 넘어진 거야, 아래로. 그러니까 자빠진 거다, 이 얘기지. 오케이? I can't go. 아, 난갈수 없어. My back hurts. 허리 아파. 오케이? 주어동사, 주어동사. The boy on the left. 자, 이번에는 수식어가 조금 붙었네요. 그 소년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걔가 갑자기 fell down. 넘어졌어요. On the wet floor에. 어? 물기가 있는 축축한 바닥에. 오케이? 어찌됐든, 핵심은 뭐야? 그 소년이 자빠졌다? 이게 핵심이죠. 1형식이야. I can't go to school. 나는 갈수 없어요. 어디, 어디? 학교에. My lower back. 아래쪽 허리가 hurts. 아파요. 심하게, 많이. 라는 뜻이죠. 여전히 주어동사입니다. 요렇게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핵심이 보여야 돼. 주어동사 핵심이 보여야 돼. Our new teacher.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 From 캐나다에서 온. 그 선생님이 will arrive. 도착할 것입니다. 곧. 핵심은 뭐야? 새로운 선생님이 오신다라는 거야. 됐지? Some animals, 몇몇 동물들, like bats and owls, 박쥐, 그리고 올빼미와 같은 그런 동물들이 sleep, 잠을 잡니다.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오케이? 몇몇 동물들이 잠을 잔다라는 것이 이게 핵심은. 이렇게 살점을 볼줄 알아야 돼요. 뼈와 살을 추릴 줄 알아야 돼. The prize winner's eyes. 그 상을 탄 사람. 다시 말해서 우승자의 눈이 shone, 빛났어요. With excitement. 흥분과 함께. 오케이? 다시 말해서 되게 신나서. 간단하지? 눈이 빛났다라는 거야. 요건 shine의 과거형이야. 오케이? 자동사로 쓸 때는 숀으로 들어가고요. 과거가. 그 다음에 얘가 타동사로 뭐뭐를 빛나게 하다 그럴 때는 shine다 이렇게 씁니다. 광을 내다 그럴 때는. 됐지? I wake up late on weekends. 나는 일어나요. 늦게 주말에. 핵심은 뭐야? 내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The fog disappeared. 안개가 사라졌어요. We can see well now. 우리는 볼수 있어요. 잘 지금. 됐지?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고 안개가 사라진 것이야. 간단하죠? He grew up. 걔는 자랐어. In a good family에서 with two brothers. 두 명의 형제들과 함께 핵심은 여전히 걔가 자랐다 이거야. 얘는 겉절이죠. 자, 이번에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하고 3형식 가리는 방법 뭐라 그랬었지? 동사를 기준으로 좌우가 같으면 그러면 이 형식이고 다르면 3형식이라고 그랬어. 3형식의 예외는 제기대명사라고 그랬고요. 자, 봅시다. His name은 is Jake야. 걔 이름이 Jake라고. He is a firefighter. 걔가 뭐야? Firefighter야. 소방관이야. 오케이? Equal이라고. The boy가 is a good swimmer. 훌륭한 수영선수입니다. 수영하는 애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얘랑 얘가 주격부호가 equal이라고. One of the brothers. 브라더 중에 한 명이 He's a manager예요, 뱅크에서. 자, 걔가 매니저지. Three mobile apps가 세 개의 핸드폰 앱이 are practical, 실용적이고 informative, 정보를 좀 주네요. Equal이라고. 오케이? 어렵지 않죠? Batteries are necessary. 배터리가 necessary, 필수적이지. For electric vehicles, 전기 자동차에. The students가 kept silent during the exam. 뒤에 이렇게 형용사 보호가 나오면은 영어는 무슨 언어? 자리 언어라 그랬어요.
영어는 자리 언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동사가 뭐가 들어가든 전부 다 무슨 뜻이야? 비동사 또는 become입니다. 오케이? 비동사 또는 become 동사로 그냥 처리해도 무난합니다. 또 뭐야? 스튜던츠가 조용했던 거? 얘기라고. 간단? 간단. autonomous driving이 자율주행이 will become common. 흔하게 될 거야, 곧. will be common, will become common. 오케이? 자율주행이 흔한 거야? 흔하게 될 거잖아. All the bananas got turned brown in color. 갈색으로 됐어. 색깔이. 직역은 뭐야? 색깔에 있어서. in 그러면 뭐뭐 안에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좀 어색해. 그럼 뭐뭐에, 뭐뭐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에 있어서. 색깔에 있어서 갈색으로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All the bananas became brown. 자, 현재형이네. become brown. 이렇게 봐도 된단 말이지. 자, 이번엔 3형식입니다. 자, 좀 전에 2형식이 equal이었어. 3형식은 equal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I lost my money.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돈이야? 아니죠. Somewhere, 어딘가에서, last week, 지난 주에. 자, 우리 요거. 지금 목적어라 그랬잖아.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대상어야. 이 동사의 행위의 대상이거든. 오케이? 얘가 잃어버린 거야. 근데 그 잃어버린 대상이 얘라고. 잃어버린 힘이 얘한테 간 거야. 알았지? 요걸 잘 알아야 돼요. 타동사의 특징이야. 타동사가 우리 배웠잖아. Transitive verb라고. 오케이? 트랜스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동사는 intransitive, 트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 오케이? 가로질러가. 트랜스가 across라는 뜻이거든. 이동이라는 뜻이야. 응? 뭐가 이동한다라는 거야? 동사의 힘이 이동한다라는 뜻이거든. 오케이? 얘는 이동이 안 돼. 대상이 없다고. 그럼 지한테 머물러 있는 거야. 끄덕끄덕. 요 원리를 잘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한다. 그러거나 아니면 대상이 지 자신한테 머물러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당하는 거지.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수동태처럼 된다고. 알았나? 이걸 뭐라 그런다고? 중간태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 I do the cleaning every other day. 내가 하는 거야. 뭐를? 세탁을. 오케이? 내가 세탁을 하는 거예요. Every other day. Every day면 맨날이야. 그럼 every other day는 이틀에 한 번이야. 알았지? Every other day는 이틀에 한 번. I don't make music for eyes. 나는 만들지 않아 음악을. 눈을 위해. 나는 만들어 음악을. 귀를 위해.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야? 눈요깃감으로 음악을 만들지 않고, 볼거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중필이, 고필이용으로 뭐라 그러지? 귀를 가짐을 위해서. 오케이?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음악을 만든다. 뭐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 I turned off the alarm. 내가 껐어요. 알람을. On my cell phone. 내 핸드폰에. 오케이? 반대는 뭐야? on이죠. Turned on the alarm. 알람을 켰어요. 오케이? on의 반대는 뭐가 아니라? under이 아니라 off. 오케이? 얘는 접촉이라 그랬었어. 얘는 접촉이 아니라? 그러면 분리겠죠. 자. turn on 하고 turn off가 왜 켜다, 꺼다가 됐는지는 전치사 파트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 스위치를 turn. 오케이? 킨 거거든. 그래서 전류가 붙은 거야. on. 오케이? 이건 킨 거거든. 끄면 떨어진 거지. 오케이? The teacher put off the due date of the homework. 자, teacher가 put off 했어요. 연기했어요. due date을. 마감 기일을. of the homework의 숙제의. 됐지?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입문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선생님은 요거를 우리는 몇 형식으로도 볼줄 알아야 된다 그랬었지? 5형식으로도 볼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자세한 얘기는 문법, 뭐야, 기본 개념편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꼭 참고하도록 하고요. I get along with all of my team members. 나는 어울립니다. 나는 어울립니다.
잘 어울립니다. All of my team members와, 오케이? 요렇게. 그래서 along with 누구누구와 어울리다라는 뜻이지. We discussed the situation for an hour. 우리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하여 한 시간 동안. 오케이? 지금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는 거, 어? 티처가 두데이시 아니라는 거, 내가 팀 멤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알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음악이 아니라는 거, 오케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입문편이라서 이걸 깊게 안 들어가지만은, 어? 우리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보는 거라고 우리가 기본 개념 수업에서 이야기를 했어. 또 반복하기 싫어서 여기서 생략을 할게요. The sun's light reaches the earth. 태양 빛이 도달합니다. 지구에. In around 8 minutes. 대략 8분 후에. 오케이? 이니 후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Around는 대략이라는 뜻이고. 선생님, 이렇게 전치사 이어서 쓸수 있으면, 오, 간단하지? 그리고 이거 조심해요. Discuss 다음에 뭐뭐에 대하여 토론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about 이런 거. 조심해라 그러는데, 조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discuss the situation을 외워버리는 게속 편합니다. 알았지? 오히려, 이게 핑크 코끼리 역할을 해요. 자, 여기서 핑크색 코끼리가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 거의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어때? 자꾸 핑크색 코끼리가 생각난단 말이야. 어? 이딴 거 쓸모 없습니다. 그냥 discuss the situation을 외워버리는 거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discuss them. 이거를 그냥 외워버리는 거. 알았니? Read the sentences and answer the questions. 읽어라, 그 문장을. 그리고 대답해라, 그 질문에. 지금 명령문이네? 뭐야, 앞에? 주어가 생략이 된 것이지. 오케이? 뭐? You. 네가 sentence야? 네가 question이야? 아니죠. 오케이? 이제 이야기는 그만해도 되겠지. This cartoon character가 resembles 닮아있습니다. 팬더를. 이 만화 캐릭터가 닮아있죠. 팬더를. 자, 사형식입니다. 사형식은, 자, 요걸 간접 목적으로 그러고, 요걸 직접 목적으로 얘기하지. 주로 해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에게, 을, 또는 를로 해석이 된다 그랬어.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을 수요동사라고 하죠. 수요동사. 그냥 간단하게, 요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하는데, 뭐로 보면 된다? 주다동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다동사. 간단? 간단. 그리고 오형식하고 차이는 뭐라 그랬어? 얘는 이퀄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케이? 오형식은 이퀄이고 동사 뒤에 나오는 유닛이 두 개인데 걔가 같지가 않아? 그러면 사형식으로 보는 것이고 같으면 오형식으로 봐라 그랬어. He lent her his iPad. 걔가 빌려준 것이지. 누구한테? 그녀한테 그의 아이패드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녀가 아이패드야? 아니죠. Don't tell people. 말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your plans. 너의 계획을. 사람들이 네 계획이 아니죠. 이것도 명령문이지. 앞에 뭐가 생략이 된 거야? You가 생략이 된 것이죠. Show them, 보여줘라. 걔네들에게 your results, 너의 결과를. 걔네들이 너의 결과야? 아니죠. 사용식이라고. 자, 32번에 She teaches foreign visitors. 그녀가 가르칩니다. 해외 방문자들을. 어? 아니 뭐야? 해외 방문자들에게 Korean language and culture를 사용식. 해외 방문자들이 한국어, 그리고 문화야? 아니죠. I gave my big sister a late birthday present. 나는 주었습니다. 나의, 큰 누나에게 늦은, 생일 선물을. 오케이? Big sister가 늦은 생일 선물이야? 아니죠. 자, 이거 중필이에서 되게 기계적으로 사형식을 3형식으로만 바꾸시오 막 이런 거 하잖아. 오케이? 우린 이미 배웠습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I gave a late birthday present을 주었습니다. 누구한테? My big sister한테. 오케이? 여기는 포커스가 어떻게 된 거라고? Big sister가 포커스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late birthday present이 포커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초점이 있는 거라 그랬어. 오케이? 같은 거 아니야. 초점이 달라. 무게를 두는 게, 중점을 두는 게 달라요. 자, 그 다음. 그랜마가 종종
만들어줍니다. 지금 수요동사의 특징이 뭐야? 얘 3형식으로 만들다지. 4형식으로는 만들어 주다. 주다만 붙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get 그러면 얻다지. 그럼 4형식으로 쓰면 얻어다 주다. build는 짓다. 지어 주다. cook은 요리하다. 요리해 주다. 됐지? grandma가 종종 만들어줍니다. 나에게 pretty sweaters를, 예쁜 스웨터를. 자, 이걸 3형식으로 바꾸면 grandma가 종종 만들죠. pretty sweaters를 나를 위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지. 얘는 focus가 얘고 얘는 focus가 얘라고. 알았지? One of my classmates가, 네, 반 친구 중에 하나가 말했어요. 나에게 말해주었어요. 나에게 funny story, 재밌는 이야기를. One of my classmates가 말해주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나한테. 오케이? 오케이. 자,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2를 쓰는 애들이 있고 4를 쓰는 애들이 있고 오브를 쓰는 애들이 있다 그랬는데, 자, 오브는 간단하지. 하나야. 에스크. 오케이? 자, 그리고 대부분 다 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대부분 다 투고, 4를 쓰는 애들 몇 개만 알면 되는데, by.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또뭐 있지? by랑 크기랑, 그 다음에 find랑, build랑, 그리고 뭐 get이랑 뭐 등등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암기하기 좋게 팁을 하나 알려줄게. 자, 얘네들은 뭐 send도 있겠고, 뭐 give도 있겠고, 그 다음에 show도 있겠고, tell도 있겠고, bring도 있겠고요, write도 있겠고, 되게 많아. 일반적으로 다 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얘를 쓰는 애들의 뭐라 그럴까? 뭐 암기 팁으로 보면은 늘 그런 건 아니야. 뭐얘 같은 경우는 예외지. 얘네들은 동작이 두 개입니다. 오케이? 얘네들은 동작이 하나예요. 선생님, 얘 동작 두 개잖아요. 쓴 다음에 주는 거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 자, 암기하기 좋게 사서 주는 거고, 요리한 다음에 주는 거고, 찾은 다음에 주는 것이고, build. 뚝딱뚝딱 지어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 get. 얻은 다음에 주는 것이고. 오케이? 간단, 간단. 자, 36번에 He sent me a text message. 걔가 보내줬습니다.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this morning에. He sent a text message to me this morning. 이렇게 쓰면 되겠지. 걔가 보내줬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나한테 this morning에. I will keep you a good see. 내가 keep 해줄게. 너에게 유지해줄게. 너에게 좋은 자리를 in the front row, 뭐 앞줄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앞줄에 자리를 하나 잡아줄게. 뭐 이런 얘기지. I will keep a good seat in the front row for you. 너를 위해서. 오케이? The teacher asked the team leader a few questions. 그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팀 리더에게 몇몇 질문들을. The teacher asked a few questions of the team leader. 오케이? 판단. 자, 이번에 5형식. equal이라 그랬어요. We consider her a great volleyball player. 우리는 여기입니다. 그녀가 훌륭한 배구 선수라고. 됐지? 그녀가 훌륭한 배구 선수야? 응. Most people이 생각을 합니다. Mosquito가 an unwelcome guest라고. 환영받지 못하는 게스트라고. 응? 그렇지. 얘네 둘의 관계는 주어 동사의 관계야. 오케이? 그리고 5형식은 3형식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 얘가 여긴 거란 말이야. 그 역임의 대상이 뭐야? 그녀지. 그리고 그녀가 뭐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야. 생각의 대상이 뭐야? 얘지. 오케이? 그 얘가 뭐? 이거라고. 오케이? 간단하죠? Difficulties, 어려움들이 만듭니다. 너를 a stronger person으로, 좀더 강한 사람으로. We call the world a global village. 우리는 부릅니다. 세상을 global village, 지구촌이라고. My family가 named the cat Lucy. 우리 패밀리가 불러 이름 붙였어요. 그 cat한테 Lucy라고. 그 cat이 Lucy야? 응. She thought,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Her grandson이 lovely하다라고. 손주가 귀여운 거야? 사랑스러운 거야? 응.
Many people believe, 믿습니다. 또 루머가 사실이라고. 믿는 거에 대해서 한건 루머고, 루머가 사실이야? 응. 적어도 저 사람들한테는. I found the box of chocolates empty. 나는 발견했어요. 그 초콜릿 박스가 비어 있는 것을. 오케이? The smell of food makes me hungry. 그 음식 냄새가 만듭니다. 나를, 어? 배고프게. 내가 배고픈 거야? 응. 오케이? Vitamin C keeps our skin smooth and healthy. 자, 비타민 C가 키프해 줍니다. 우리의 피부가 매끄럽고 건강하게. 간단? 간단. Please leave the window open for fresh air. 자, 이것도 명령문이죠. Please, leave the window open. 유가 생략이 된 거지. 신선한 공기를 위하여. 윈도우가 오픈되어 있는 거야? 응! 자, 오형식까지 마쳤습니다.